명함도 한 잔씩 드려야 돼. 자, 네. 콜라 붕신.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콜라 붕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콜라 붕신. 아, 어디 가세요? 병신. 나는 지방 도시를 다녔는데 이렇게 차가 많은 도시는 처음 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양주 쪽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도로교통. 자, 영주에 제가 왔습니다. 영주. 루이과더즈 대표이사께서 영주의 혼이 장인을 무조건 원한다 해가지고 성노기 장인님을 만나러 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방송국입니다. 가수 거미 씨 오늘 출연이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나중에는 진짜 나이 들어서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하고 싶어요. 붐의 동네 한 바퀴. 잘해 내가. 붐의 동네 한 바퀴. 요 길이 아주 핫한 영주 365 시장 그 앞쪽에 있는 골목길인데, 야, 이 예전에 그 골목 오락실 사진관, 그리고 아주 핫한 바이오살롱 월드컵 있고. 네? 아, 여기 느낌이 그러네. 진짜 옛날에 그 영주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놓은. 아, 음악도 나오고 여기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붐의 동네 한 바퀴 아니에요 오늘? 뭐 이렇게 스케줄 꽉 차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붐이라고 합니다. 예? 영주 고추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어머니 저 붐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영주에 홈이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얼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고추 화이팅! 화이팅! 가시죠. 그거 뭐 재미나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잘 붙이면. 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가요. 삼촌이 들어줄게요. 이게 뭐예요 다? 회사 주문에 받은 거. 혹시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봐봐요. 에이, 그 작가님이랑 또 이 얘기 다 나 했네. 모르는 척하라고. 붐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놀토라는 프로그램 알죠? 뽕숭악당 본 적 있어요? 구해줘 홈즈. 알아요. 거기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예. 혹시 영주 대장간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학교, 집, 공부밖에 몰랐던 거야, 그치? 네. 루이 카토즈라고 알아요? 네. 어? 지갑 브랜드. 붐은 모르고 루이 카토즈는 알아요? 루이 카토즈랑 영주에서 유명한 것 중에 호미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루이 카토즈랑 호미랑 콜라보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가 잘 안 됐어요. 앞으로 저기 이거 사진 한번 우리 찍을 수 있을까? 그냥 나 꼭 한번 찍고 싶은데. 고마워. 중2병.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집 가는 길. 집 가는 길이에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혹시 영주에서 유명한 거 세 가지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랜떡. 랜떡 떡볶이. 그리고요? 홈이 만든 대장간. 군 삼촌도 영주 대장간 왔어요. 명품 브랜드 중에 혹시 루이과토즈라고 알아요? 네. 오! 루이카토즈랑 홈이랑 합쳐지면 어떨 것 같아요? 더 희소성 같은 게 커지고 잘 팔리지 않을까요? 아, 그 그립 부분을 저희가 좀 가죽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가죽이 일반 홈이보다는 그립감이 더 좋을 테니까. 그치. 이제 쓰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쓰실 것 같아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오빠 닮아서. 나? 네. 만보 슈퍼마켓. 와, 저 철자도 오랜만이지 않아요? 슈퍼마켓. 만보 슈퍼마켓. 아이고, 안녕하세요. 붐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기 구워야지, 구워야지. 어머. 아니, 예. 이건 좀 구워드려야지. 아, 요런 것 좀 화면에 좀 담아줘요, 이런 거. 야, 한번 만지자. 저 고기 잘 구워요. 초벌이 됐기 때문에 이게 뜨뜻하게. 아니야, 너무 태우면 안 돼. 아니, 아니. 저 고기 잘 구워요. 아니 잠깐만, 여기가 영주인데 여기 어디 식당 이름이 뭐야? 청주 식당? 이모, 여기 영주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혹시 노기님이라고 아세요? 노기님? 호미 장인이라고. 아, 네네. 이 들어봤죠? 그분 오늘 내가 만나러 왔어. 네? 성노기 장인님을 조금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을 한번 찍고 갔다. 네? 하나, 둘, 셋.
붐붐이는 이제 가볼게요. 갈게요. 나오지 마요, 멀리. 내가 거기 배움을 어떻게 해요? 다들 인심이 너무 좋아요. 이런 여러분. 거짓말 자꾸 하면 늘어. 야, 영주 여행자센터라고 가시죠. 아이고, 건강하셨죠?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영주 대장간이라고 아시나요? 영주 사람 이거 모르면 같이. 아, 그 정도로. 아까 몇 분은 몰랐는데 그 다 간첩이시네요. 신기해. 영주 대장간에 계신 노기 선생님이라고. 네. 그분을 제가 오늘 좀 만나봐야 됩니다. 대장간이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잖아요. 아, 여기 여기로 내려가면 돼요. 여기로.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영주 영업. 영업하러 왔습니다. 저기 또 누군가가 잔잔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아, 여신이에요, 여신. 야, 영주 대장간 여쭤보면 향토뿌리 기업 농기구 주문 각종 낫칼 정말 오리지널이에요. 도행이 홍미 미이 호갱 와우. 백년 소공인 경상북도 최고 장인 그리고 최고 장인이 만들어낸 이 호미가 바로 지금 보시는 여기에 이제 손잡이부에 우리가 얘기하니까 루이카토즈가 들어가주면 야 뭔가 느낌이 좋고 들어가서 네네. 얘기 한번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몇 년도부터 이렇게 대장간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예, 대장간을 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었어요. 그럼 장인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우리 매형이의 대장간을 하셨어요. 아, 매형께서. 옛날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서 중학교 진학을 못했을 때. 네. 봄에 바쁘니까 좀 일 좀 도와달라고 매형이 오셨어. 네. 그래서 매형 자전차 뒤에 타고 따라갔는 게 평생 직업이 대장쟁이로. 그래서 이제 40년. 대장간이라는 지는 50년이 넘었고. 50년이 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는 거의 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국민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진학률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맞아요. 12년 뒤에 경상도에 오게 돼가지고. 네. 이 한 3, 4년 이제 대지 생활을 나무 집에 샀다가. 그렇게 갔구나. 저기, 어머. 저 뭐예요? 누가 붕어를 잡아왔네. 그게 왜 튀어나와? 제가 직업을. 아마존 진출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어느 날 기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마존에 가니까 호미가 있다. 하면서 네. 아마존에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존 강에 여행을 갔다가 누가 아마존 강에서 누가 쓰는 걸 한번 보고 왔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아마존이라는 그 인터넷 그 세계적인 판매에 있는 거기서 원예 용품은 톱 1위를 하고 있다. 원예 용품 톱 1위. 그래서 그때 이제 기술을 좀 배워서 보여드리려고. 네? 이게 호미가 이제 수작업으로 완전품이 나오는 과정. 오, 나왔어. 우와. 아, 저 모양. 오, 되게. 저게 기술이에요. 저 각도가. 뽑는 게 저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풉니다. 오빠 노동요 한번 불러주세요.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네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나왔나요? 예. 이 각도를 뽑는 게 이게 K각도예요. 그래서 이제 자루를 박으면은 자루를 하나 갖고 올게.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걸 좀 합성을 좀 해주세요. 예. 어? 오케이 됐어요. 우와. 됐어요. 우와. 명함도 한 잔씩 드려야 돼. 콜라 붐신.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콜라 붐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콜라 붐.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런 뭡니까? 콜라 붐신. 띄었어요. 붐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콜라 붐신 브리핑할 때 직원들이 함께 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산수의 산악회 회원입니다. 우리 함께 산에도 같이 가면서 회식을 같이 하는. 우리 산악회 회장님. 예, 집에 애들은 뭐 집사람입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께서. 네, 오늘 붐붐이 보러 오신 거죠? 예. 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명인과 좋은 기업과 연결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자. 그게 저희 역할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농사를 책임져온 없어서는 안 될 재산 몽독 1순위가 바로 호미입니다. 그런 명품 호미를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주 대장간 그리고 어디라고요? 루이카도즈 먹는 거야. 명품 브랜드입니다. 호미의 투박함마저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기술력과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의 손길에서 탄생할 대한민국 명품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공개됩니다. 짜잔. 여기에 가죽이 여기 딱. 예. 네, 맞아요. 이 위에 라를 촥 채워줍니다. 그리고 색깔도 우리가 이쁘게 컬러를 바꿨죠? 혹시 BTS 아세요? BTS의 컬러 바로 이 보라색이거든요. 아유, 예. 농담도 잘하셔. 우리 지금 장인이 지금 아미잖아. 보라색 입고 계셨구나. 오, 아미시죠? 네, 맞아요. 먹는 거야. 상품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좋으면서도 걱정이 좀 앞서네요. 어떤 걱정 어떤 일 자체가 네네. 능률성을 많이 지금 창출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 제품을 물건을 수요를 대줄 수가 있을려나 수요적인 부분이 이제는 이게 농기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고 이 콜라보를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저도 조금 금방 다다기가 쉽지 않고 저도 생산량 준비도 있고 이거 할 수 있는 각오로서 네. 조금 무언가 좀 뭐 재능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 매력 발산을 하라는 얘기 그렇지 좀 무언가 각오를 각오를 하면서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조명이 제가 마이크도 없고 마이크 있네 자 박수 주세요. 뚝딱 해결해줄게 호미를 뚝딱 만들어줄게 내가 아껴줄게요 욕지로 빼랍니다 다들 즐거우셨어요? 예. 예. 역시 참 스타는 스타시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했는데 혹시 저희 루이카도즈와의 콜라보 받아주시나요? 참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전에보다 일이 워낙 많아져서 일하기가 지금 버거운 상태거든. 네.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뭐 한번 같이 하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량이 문제인데 혹시 요거를 물량을 만 개 이상은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 물량까지 내가 될려나? 공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손으로 다 하시니까 5천 개는 내 생각 같으면 1, 200개만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힘들어도 2, 300개까지만 산에 좀 들 가시고 좀 더 만들어 주시면